구례 섬진강 수해 참사 3년을 맞아 주민들이 위령제를 지냅니다. 섬진강 수해 극복 구례군민 대책본부에 따르면 3년 전 수해 참사로 고통받은 수재민과 숨진 가축들을 위로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행사가 내일 구례군 양정마을회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. 위령제가 끝난 뒤에는 이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하고 있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과 자매결연 협약도 진행됩니다.